그래서 재호가 생각했는 마지막 했는 거하고 선생님이 확인한 거하고 달라서 조금 다른 거 공부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너무 틀린다고 짜증내지 마세요. 자, 아는 데까지 하면 됩니다. 자, 이 친구는 소리는? 라이언. 라이언. 쓰는 방법은? L-I-O-N. 맞았어요. 됐습니까?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났죠? 라이. 그렇죠. 아이가 무슨 소리 했죠? 아이. 그렇죠. 아이가 아이 된 거예요. 그래서 a lie 됐고요. 그 다음에 own lion 사자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친구도 배웠네요. jump. jump. 쓰는 법? J-I-M-E. J-I-M. P. P. 오, 그랬어. 근데 이건 짐프야, 짐프. 짐프가 아니고 점프니까. 오케이. 이 친구가 점프입니다. 아깝네요. 다음번에 맞출 수 있겠죠? 오케이. 점프. 오케이. 그 다음에 제트기 배웠어요. 제트기. 제트 비행기. 제트죠. 어떻게 쓸 것 같아요? J-E-T? 그렇지. 맞았어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아이. 어린이 배웠어요. Kid. Kid. 그렇지. 어떻게 쓸 것 같아요? K-I-D. Very good. 그러니까. 그 다음에 항아리, 단지 이런 거 배웠어요. J로 시작해요. 잘 모르겠어요? 오, jar입니다. Jar. Jar. 푸우가, 곰돌이 푸우 알죠? 네. 저 걔가 맨날 들고 다니는 게 honey jar야. Honey jar. Honey가 뭘 것 같아? Honey jar. 이게 꿀이야, 꿀. Honey jar. Honey jar 하면 뭐겠어요? 꿀단지가 되는 거예요. 됐습니까? 자는 소리가 기억 안 났어. 그치? 다음번에 맞추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연도 배웠네. 연. Kite. Kite. 어떻게 쓸 것 같아요? K-I-T. K. 자, 이렇게만 하면 키트야. 아이가 아이 소리 나게 해줘야 되겠죠?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. Kite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어렵네요. 나뭇잎 싸기. 소리 leaf. 기억나요? Leaf. 그렇지. Leaf야. Leaf. 오, 소리 기억났어. Leaf. Leaf. 어떻게 쓸 것 같아? 뭐 맞든 틀 L? 그렇지. 틀려도 상관없어. I? I? 어, 맞아. 이렇게 소리 내도 이렇게 해도 leaf가 되겠지. 거의 맞았어. 소리는 맞았어. 자, 이 소리를 누가 했냐면 이 애가 두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랬죠? 뭐나 뭐, 이나 아니면 애가 된다 했어. 여기서는 이가 됐어. 네. 누가 이 leaf에서 누가 이 소리 냈다? 이 애가 내준 거예요. leaf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쇠도 외웠네요. 키 쓰는 법? K-E-Y. 그렇지. E-Y가 E 된다는 거 알아두란 말이에요. 좋고요. 그 다음에 레몬은 레몬이 좀 외래어니까 네. 레몬 어떻게 쓸 것 같아? L-E-M-O-N. 오, 맞았어. 레몬. 오, 맞았어. 여기에 E를 썼는데 이건 필요 없어. 이렇게만 하면 돼. 레몬. 잘했고요. 그 다음에 호수 소리가? lake. 그렇죠. lake지. lake. 그렇죠?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났거든? lake. 그럼 글자로 바꾸면 L L I. I는 I 소리 나잖아. E E A. 그렇죠. A K-E. K-E. 그렇지. 근데 시험지에는 like, 좋아하다를 써놨어. like가 아니고 lake지. 됐습니까? lake. 그 다음에 j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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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법은 뭘까? J-A-M. J-A-M. 오케이. 맞았고요. 그 다음에 왕. 소리가 뭐죠? king. king. 어떻게 쓸 것 같아?일단 거의 맞았어. 여기까지 썼잖아. 와, 키야, 키. 그러면 응 소리 나는 녀석 쓰면 되겠지. 응. 누가 응 소리 낸다 했더라? 자, NG는 둘이 합쳐서 뭐가 된다? 응. 응이 되는 거야. NG는 뭐? 응. 얘가 그래서 킹입니다.
오케이. 그래서 잘 마지막 했는 거 뭔지 기억 안 나서 좀 틀리긴 했지만 뭐 잘했어. 잘하고 있고요. 성취도라는 거 알아요? 성취도 높은 편이니까 오늘 이제 정확하게 복습하고 정확하게 다음번에 또 시험 칩시다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